인기 제일 세게 탄 거예요? 손도 씻기 어려울 정도입니다. 아유, 이렇게 좀... 평야지대도 안 나온다는 얘기는 고뇌 그 너푼 지대 같은 경우는 물이 안 나오고다. 농사도 예외가 아닙니다. 서산의 천수만 간척지에선 계속된 가뭄으로 바닥에서 염기가 올라와 벼들이 다 말라버렸는데요. 아, 그 정도입니까? 최고 나쁜 형태라고요. 저 땅에서 보면 약간 노란색이 나는데 여기서 보면 시커멓게 나오잖아요, 자체가. 벼를 수확해야 하는 가을이 왔지만 농사를 포기한 농민이 대부분입니다. 아유, 이게 얼마나 상심이 크시겠습니까? 이 정도는 수확을 포기하는 논이에요. 포기, 수확해도 소녀 그 보태 만나면 뭐더라 비어요. 차라리 불러오는 게 낫지. 논의 70% 정도가 피해를 입은 상황. 농민의 마음도 벼와 함께 타들어갑니다. 예, 이게 벼가 정상적인 벼가 지금 구경하기가 힘들 정도예요. 여물주부터 지금 이게 쭉쟁이로 돼 있어가지고 지금 그래서 수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. 말라버린 벼 아니면 여물지 못한 쭉쟁이가 대부분인데요. 1년 동안 힘써서 농사 지으신 건데 얼마나 허탈하실까요? 여 우리 빚지고 농사 짓는 분들은 올해 큰 걱정입니다. 밭농사도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. 가뭄으로 해서 이렇게 콩이 다 이렇게 말라서 이렇게 죽었습니다. 3만 평 콩 농사를 짓는 신리마을도 이번 가뭄을 피해갈 수는 없었는데요. 먼지처럼 바스라질 정도로 말라버린 흙이 콩. 흙이 되네요, 지금. 흙이 되죠, 이렇게 이 정도로. 지금 현재 이렇습니다, 이게. 이게 수확이 돼가지고 10%도 안 돼가 안 되니까 알맹이 찾기도 힘듭니다. 이게 지금 다른 농가에서는 다 뒤집어 얻기도 했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대책을 했었으면 좋겠나 참 답답합니다. 예.